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길입니다. 예. 오늘 저희, 오우, 비둘기. 안녕하세요. 저희 코쿤이 지금 각자 저희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동네에 오랜만에 와서 그동안 못 갔던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갔다가 네, 동네 산책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다 같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잠시나마 이렇게 여러분 또 생각이 나서 방송 한번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저희 제 고향이죠. 자, 동네 개천이에요. 이쁘죠? 네, 혼자서 지금 이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또 걷고 있습니다. 예. 히사시 부리데스. 안녕하세요. 올라. 여러분들한테 또 저희 고향 동네에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켜봤어요. 네. 자. 이쁘죠?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올라.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동네 오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많이 바뀌었어요. 건물들이 저희 회사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아, 그래서 딱 동네 왔는데 여러분들 생각나기도 하고 저희 오늘 다 같이 5명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잠깐 인스타 라이브 오랜만에 한번 켜봤습니다. 네, 제 고향은 서울. My hometown is 서울. Yeah, 서울. 이쁘죠,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자, 이곳은 저희 동네에 개천인데요. 제가 한창 체중 관리를 할때 혼자서 아침도 새벽에도 밤에도 뛰던 그 개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혼자서라도 켜봤어요. 예.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모처럼의 이렇게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전한 휴식.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힐링왕 김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낮에 병원,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고, 그 다음에 은행 가려고 했는데, 은행이 저 이전을 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던 은행이 이전을 해가지고 너무 멀어져서, 내일 아침에 가기로 했고요. 이제는 좀 있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자, 여기 또 굉장히 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청동오리. 안녕하세요. 보이셨나요? 네. 자, 오리들이 또 이렇게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들은 뭐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동네 개천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긴 하는데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제 고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동네를 여러분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이렇게 방송 켜봤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배경도 너무 예쁘고 함께 하니까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예. 아, 좋다. 자, 이게 또 자전거 통행 금지. 야, 이게 또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또 길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못 본 사이에. 자, 그리고 이거는 풀입니다. 예. 제가 또 홍대에 주로 있다 보니 이런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네이처 리퍼블릭, 자연과 소통하는 방송. 안녕, 푸라. 자연과 소통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징검다리 보이세요? 아,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야, 고향 방송.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 하늘아, 안녕. 나야. 자, 하늘도 너무 이쁘고요. 좋다, 좋다. 야,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녕, 돌아. 뭐해? 오케이. 네, 돌이랑 인사를 또 나눴고요. 아, 너무, 아, 정말, 이 자연과 소통하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야, 숨통이 좀 트입니다. 아우, 너무 좋아. 바람과 자연, 하늘, 땅. 하, 자연과 이게 함께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 코쿤 라이브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각자 본가에 가게 돼서, 다섯 명이 제가 혼자 잠깐 제 고향 동네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켜봤습니다. 예. 동네 개천이고요. 이건 풀이에요. 이건 위험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네. 건니찌와 히사시부리 데스. 아, 좋다 좋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네, 여기 불광천입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불광천이고요. 동네 지금 마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 모시고 식사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목요일날 다 같이 다섯 명에서 라이브 하겠습니다. 네. 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다시 또 건강하게 무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저희 고향 풍경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껴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